자, 16강의 83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하던 거 얘기하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거 하나 풀어보래요. 절대값이 있는 거랑 가우스 있는 거 있죠. 방정식 AX는 B 형태 어저께 뭐 안 나오네 있어가지고 그죠? 풀 때는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누면 되죠. 중3아이 둘 다 하는 거. 근데 0일 때가 있어요. 0이면서 B가 0일, 0이 아닐 때는 해가 없고 둘 다 0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어떻게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값하고 가우스 기호는, 가우스 기호는 볼 거예요.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가 그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다 알고 나오죠. 그죠? 그 정도만 알고 뭐 해도 됩니다. 83페이지 5번 할 차례지. 자, 일단은 절대값이 그냥 말고 절대값 안에 기호 안이 그지 요거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거를 볼게요. x 더하기 1이 0이 된다 그러면 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안에가 0이 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구간을 나눌 거예요. 하나는 얘보다 작은 거, 하나는 얘보다 큰 거. 근데 는자도 하나 포함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구간을 나눌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x가 그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인데, 뭐 마이너스 1 어느 한쪽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큰 쪽에다 주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두 배에 그죠?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절대값 벗겼어요. 저 안에 수가 그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겠죠. 우리 얘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그죠? 근의 공식을 배웠어요. 근의 공식. 다시 한번 근의 공식을 써볼까요? x는 어떻게 돼요? 2a분의 그죠?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근의 공식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쓰겠죠? x는 a분의로 바뀌었죠. 걔는 마이너스 b에 다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그죠? b 다시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짝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a는 1이고요 b 다시는 2를 뺀 나머지는 그죠? b 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c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 대신 얘를 넣어볼게요. a가 1이니까 1분의니까 안 쓸게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마이너스고 a는 1이고 그죠? c가 마이너스 7이 돼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이 루트 안은 8이 되겠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될 거예요. 루트 8은 이 안에 4가 있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해줄게요. 그죠? 얘는 4 곱하기 2니까 얘는 2의 제곱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인 것까지는 봤어요. 얘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아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잖아요. 마이너스를. 이번에는 그냥 풀을게요. 얘는 어떻게 되겠니? x의 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x고요. 플러스 2하면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다. 3하고 1, x랑 x 마이너스 2한 아, 얘한테 주면 안 되는구나. 얘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죠? 얘한테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2x가 나올 거예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를 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 1 플러스 2루트 2는 마이너스 1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뭐만 돼? 1 마이너스 2루트 2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 2루트 2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탈락이겠네. 얘는 탈락. 그래서 얘만 되겠네. 얘만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루트 2 또는 x는 1,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겠네. 구간을 나누었다. 절대값 이런 식으로, 그죠?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구간을 나눈다. 그제 절대값 안을 갖다가, 그제 기호 안을 0이 되게 하는 x를 기준으로, 그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눌 거다라는 거예요. 구간을 나눠서 하고 풀은 다음에 이 구간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잊지 마세요. 자, 요번에 이 절대값이 있으면 이 가우스예요. 가우스는 문제에 써 있어. 알았지? 항상 써 있어. 가우스는 계를 넘지 않는 그지 최대의 정수예요. 정수예요. 계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예요. 이 앞에 우리 80쪽을 보면요. 이 절대값 가우스 나왔는데, 가우스 기호가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으냐면, 그죠? 정수 n에 대해서, 우리, 그 정수랑 같을 수도 있고, 그지? 그거보다 하나 더큰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가우스가 있으면 일단 n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x값을 구간을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눌 거예요. 해를 구하면 돼요. 우리 한거 보도록 할까? 이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x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2라고 3, 4인데, 그지? 가우스 x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간을 갖다가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을 나눴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1부터 2, 그 다음에 2부터 3. 근데 2가 이렇게 요 갖다를 안 주면 안 되니까 큰 쪽에다가 같은 거를 줬어요. 알았지? 2가 빠지게 되니까 구간을 나눴어요.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이 사이에 정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그죠? 1이 되는 거예요. 2는 안 되잖아요. 2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2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야. 그래서 얘 대신 2를 넣은 거야. 그냥 얘 대신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그지? 어딨어? 어딨냐?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푸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얘에서는 3이 안 되니까 가우스 X는 뭐밖에 될 수가 없어? 2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 넣고 푸는 거야. 그지? 어려운 거 아니야. 구간만 나누면 되는 거야. 알았지? 구간만 나누면 되는 거야. 자, 끄고.
구간만 나누면 된다라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가우스 x가 두 개나 있네요. 그죠? 가우스 x에 제곱하고 얘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연습, 아까 건 기본 예제고 이건 연습 문제니까 일단 가우스 x가 재수가 없네요. 우선 치환을 한번 해보자. 치환을 얘를 t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예요. 얘는 2하고 3이 되겠죠. 얘에다 플러스 주고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t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3은 0 나올 거예요. 그죠? t는 2 또는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t가 가우스 t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얘라고 그랬어요. 얘 대신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죠? 가우스 x로 써야 되겠죠? 얘가 2 또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우리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거? 우리 예제에서 봤던 거? 우리 아까 이거 당연히 예면은 예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또 예면은 예라고 할 수 있나? 맞죠? 이거 나오는 거는 예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를 기준으로 2와 3 사이, 1과 2 사이. 그지?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 2니까 2와 3 사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하고 3 사이에요. 그죠? x가 2하고 3 사이에요. 2하고 3 사이에요. 맞죠? 근데 뭘 줘야 돼? 얘를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좋죠. 그죠? 2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3은 저쪽으로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이게 더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크지?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마이너스 3은 이쪽이겠지. 그지? x. 그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뭘 줘? 얘를 여기다 주는 거야. 맞죠? 얘를 보고 이렇게 구했어요. 범위를.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답은 얘 또는 얘가 될 거예요. 답은 얘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 가우스에 대해서 범위를 배웠어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 가우스 x가 만약에 2다. 얘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여기다 2와 3 사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된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면 얘를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가우스는 따로 외우시면 따로 공부하시면 더 많은 문제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저게 다야. 어느새 가점에 가로가, 세로가 15, 20, 높이가 이거인 스폰지 케이크 한 개에 만 원에 판대요. 만 원이에요. 스폰지 케이크 하나에. 이 케이크의 원가가 올라서 판매 가격은 그대로 하고 부피를 이만큼 줄일 거래요. 부피를 이만큼 줄이기로 했대요. 가로, 세로의 길이만
줄일 거래요. 높이는 안 줄이나 보지? 가로 세로만 줄인다라고 그랬어. 그지? 몇 센치를 줄여야 되냐? 가로 세로만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몇 센치씩 줄여야 하는지 구하여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X센티미터씩 줄인다라고 생각해 보자요. 보자. X센티미터를 줄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가로랑 세로만 줄인다라고 그랬죠. 높이는 그대로죠. 그죠? 높이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15에서 X만큼 줄일 거예요. 15 빼기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로는 20 빼기 20 빼기 x가 될 거예요. 요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한 거지만 x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x가 어때요? x 자체가 0이 될 수는 없죠. 0보다 작아도 안 되죠. 빵인데. 그렇지? 0이라서 x는 일단 0보다 클 거예요. 말안 해도 0보다 큰 거예요. 그지? 우리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도 말안 해도 0보다 큰 걸로 갔었죠. 0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도 줄여놓은 얘도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얘도 0보다 커야 되죠? 가로, 세로도 0보다 커야 되죠? 줄여놓은 놈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어때요? 이걸 넘기면 20cm보단 작아야 되죠. 그죠? 또 X는 15cm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0보다는 크고, 그럼 뭘 써야 돼? 15cm보다 작은 게 중요한가? 20cm보다 작은 게 중요한가? 15지 작은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 값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x 값은 0보다 크고 15보다는 그죠? 커야 돼요. 우리 32%를 줄이기로 한 거지. 32%를. 맞아요? 32%를 줄이기로 했어요. 32%는 그저 분수로 하면 32예요. 32를 줄인다라고 그랬어. 어떻게? 100분의 100에서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은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68로 만드는 거지. 맞아? 100분의 68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처음부터 다시 써보자.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100분의 68. 이게 공식이 되겠네요. 가로 15-x, 그죠? 곱하기 20-x,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뭐? 100분의 68. 100분의 68. 그죠? 100분의 68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상하다. 이거 잘못 썼죠? 뭐 하는 거야? 내 화이트 어디 갔어? 이게 나중 거지? 이게 나중 거. 등호를 넣을게요. 등호를 넣으면 요게 나중 거지, 줄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처음 거를 써줘야 되겠지. 처음 거에 그지 100분의 68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 거는 어떻게 돼요? 15cm였죠? 20cm였죠? 그 다음에 10cm였죠? 높이가. 그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처음 거, 나중 거. 이게 미지수 있고 얘는 풀 수가 있겠네요.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봅시다. 얘 일단 없애주고. 얘 약분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얘가 5가 되나요? 그죠? 그리고 얘가 3 된다 이거죠? 그죠? 3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160 자, 계산해 봅시다. 얘가 뭐죠? 300 300. 얘 더하면 15, 15랑 20 하면 마이너스 40, 35요? 35에 x 더하기 x의 제곱. 저 우변에 있던 거는 얘는 뭐예요? 68 곱하기 3은 뭐냐? 예? 204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5x 204를 빼면 96만 남나요? 그죠? 더하기 96은 0 나와요. 오,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그죠? 되죠? 32에다가 그죠? 얼마를 곱하면 돼요? 3 곱하면 되겠죠? 두 개를 마이너스 줘서 곱하면 96이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35가 나오겠죠? 그죠? x.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2, x 마이너스 3은 0 나와서 x는 어떻게 돼요? 32 또는 x는 3 되는데요. 아까 x 값의 범위가 있죠. 이 32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탈락. 따라서 x는 3만 됩니다. 3cm씩 줄이면 되겠네요. 그죠? 범위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범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 뒤에 이 식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범위 만드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산수도 중요하네요. 그죠? 봤어요. 그래서 x cm씩 줄인다. 그래서 줄여 놓은 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그죠? 세로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원래 0보다 커야 되겠죠? 세 개를 합해서 x는 15랑 0 사이였어요. 그래서 줄여놓은 거에 가로, 세로, 높이, 원래 거에 100분의 68, 그죠? 이게 같다라고 놓고 풀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가 AB인 직사각형 F가 있어요. 짧은 한 변을 포함해서 정사각형을 잘라냈대요. 뭐,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A랑 B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긴 변과 긴 변이 뭐예요? 긴 변이 A죠. 그죠? 긴 변이 먼저 나오니까. 그죠? 긴 변이 A예요. 짧은 변이 B예요. 짧은 변을 포함하는 이거를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이만큼이 B가 되겠죠? 이거를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여긴 B겠죠? 이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G라고 할 거예요. 이 큰 거는 F고요. 두 사각형 F랑 G가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G라고 그랬죠? 원래 큰 거는 F고 그지? 닮았대요. 그럴 때 A분의 B를 구하래요. 자. 여기의 길이는 뭐냐? A-B가 되나요? A-B가 되나요? 요거는 B가 될 테고. 그렇죠. 세워놓고 한번 해볼까? 세워놓고 요 G를 한번 세워놔 볼게요. 이거는 커다란 F에 해당되는 거야, 그지? 커다란 F고 요건 G에 해당되는 거야. 짧은 쪽이 A-B였죠? 긴 쪽이 B였어요. 긴 쪽이 B, 그죠?
그죠? 이건 짧은 게 B고, 이건 A-B고, A 대 B가 될 거예요. 자, 닮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 세로 대 가로 한번 해볼게요. 세로 대 가로는 여기에서 세로. 세로가 뭐예요? B죠? B. 맞아? 세로 대 가로가 뭐예요? A-B죠? A-B.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에 것끼리 한번 곱해 보도록 하죠. 비제곱은 얘는 A 곱하기 A-B가 될 거예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B제곱은 우리 A제곱이랑 B제곱이 있으면 우리 A를 값으로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다시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B분의 A를 구하라 그랬어. B분의 A만 구하면 돼요. B분의 A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B분의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B분의 A가 나오겠니? 아,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좋겠냐? B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B,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B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B 하나 남겠죠? 어떻게 돼요? B분의 A만 남을 거예요. 그죠? 얘는 1이 되겠죠. 우리 B분의 A를 하나의 X라고 봐도 되겠지? 맞아요? 미지수로 봐도 되겠잖아. 그지? 이 동그라미 친 B분의 A를 X라고 봐도 돼. 그냥. 우리 얘는 인수분해가 죽어도 안 되겠지? 2라고 마이너스 뭐 이런 거안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얘를 하나라고 보고 근의 공식을 써서 풀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애는 1이겠죠. B에 해당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고요. C에 해당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야. 얘를 X로 보는 거야. 얘를. 응? 통째로 여기에서 개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서는 그거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을 쓰면은 B분의 A는 어떻게 돼? 2A분의라고 되겠지. 2A는 1이잖아요.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니까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루트 안은 루트 5가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답은 얘예요. 더할 거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쓰면은 긴 변하고 짧은 변의 길이가 a랑 b라고 해서 이 직사각형 f를 제대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얘를 a-b라고 해서 우리 작은 사각형을 g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한 거예요. 긴 거대 그지? 긴 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 그죠? 긴 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 그죠? 세로 대 가로는 세로 대 가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해서 요 모양에서, 그죠? 우린 한번 해봤어요. 요 상황에서는 양변을 비제곱으로 나누면은 요런 비분의 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통째로 근의 공식을 썼다. 그죠?